863번부터 보죠. Around 350 BC, there was lived in Greece a very famous painter named Apelles. 되게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실존 인물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엄마가 밤에 여러분들 재우면서 너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거라 해서 CD를 딱 틀어주죠. 그러면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princess.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there lived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lived를 지우고 there was 이렇게 갔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re was 누가 있었다 또는 there lived 누가 있었다. 살았다. 그렇죠. 아무튼 두 개가 오면 안 되고요. 정답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걸로. 하지만 우리가 훨씬 귀에 익숙한 거는 there lived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잘 쓰는 그런 상투적인 문구입니다. It was his practice. 그의 습관 관습이 conceal himself 자신을 감추는 거죠. At previews of his paintings. 그의 그림의 preview 미리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너무 무리해서 시사회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BC 350년이야. 그때 무슨 시사회야. 그죠? 막 도끼 들고 다니던 시절인데. 그치?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 작가가 그림을 미리 보여준 거죠. 미리, 프리뷰라고 그러죠. 그래서 in order to hear the public's opinion of his masterpiece. 걸작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죠. At one such preview, a bootmaker, 구두 만드는 사람 하나가 criticized the shoes in a painting. 그림의 신발을 비평한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잖아. 구두쟁이니까. 그렇죠. On which Apelles had labored long and hard.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구두에 대해서, 화가인 Apelles가 labor long and hard. 아주 긴 시간, 그리고 아주 열심히 labor. 노동을 했던,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그렸던 구두를 구두쟁이가 와가지고 형편없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쟁이가 구두 비판하니까 받아들일만 하겠죠. 그러니까, after correcting the picture, 그림을 고친 다음에 painter arranged a second preview. 다시 preview를 열은 거예요, 이제. This time the bootmaker. 근데 이번에는 그 구두쟁이가 오더니 began to criticize the anatomy of one of the character. 거기 그림에 나온 캐릭터니까는 이제 등장인물이 되겠죠. 그림에 그려진 인물의 anatomy. anatomy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는 해부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 나오는 사람의 골격이 맞지 않아. 저건 좀 기형적인 거야. 뭐 이런 게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Apelles was unable to restrain himself. Restrain이라고 하는 건 절제하고 참는 거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For he knew that. 그가 알았던 것은 왜냐하면 The criticism was unjust. 그 비판이 unjust, 부당하다. 그리고 The man knew nothing about anatomy. 그 구두쟁이는 해부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From his hiding place. 그가 숨어있던 장소로부터 화가 어펠러스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부트메이커, 구두장이야. Stick to your last 하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영어의 하나 이디엄이에요. 수거라고. 그때부터 이 익스프레션이 has been used to ridicule the people. 어떤 사람들에게 놀려먹는데 사용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 타박하는데 사용이 되었다. 그렇죠. Stick to your last라고 하는 것을 위에 얘기에 정황에 근거해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어쨌든 863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이 돼야 되겠죠. Second preview가 있었으니까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고요. 864번 했고요. 865번은 우리가 한번 게스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Stick to your last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깨우친다면 866번은 자동으로 풀리겠죠. 같은 문제죠. 그래서 내용으로 보니까는 stick to your last는 뭐야? 응? 뭐겠어요? 쓸데없이 아는 척하고 네 분야도 아닌데 참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865번에 2번이 되겠고요. 866번은 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아직까지 영어에서 남게 된 거다.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알지도 못하는데 지 분야가 아닌데 아는 척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866번에 4번에 보니까 who act like they know what they do not.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 뭐라고? Stick to your last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영어에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죠. 여기서 last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last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구두 수선하는 데 가봤어요? 구두 수선하는 데 가면 구두를 갖다가 발 모양으로 생긴 거에다가 끼우고 구두를 고치잖아요. 이렇게. 그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서 구두를 끼우는 발 모양으로 생긴 그 받치는 도구. 구두 수선하는 분들의 그 도구. 그걸 갖다가 레스트라 그래요. 명사로. 나도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분야가 아니니까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명칭을 모르잖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발 거꾸로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구두 끼워서 작업하잖아. 그렇죠? 그게 레스트예요. 나는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더라고. 그거 한국말 명칭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안 써봤으니까 모르는 거 우리가. 그 한국말 명칭을 골이라 그러는데 골. 그 도구를 골이라 그런대요. 골. 그게 레스트예요. 그러니까 아마 원어민들도 stick to your last라고 하는 표현에서 last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우리가 골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수거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하나 구성 원소의 단어 뜻을 모른 채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수거는. 그게 수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자기 깨진 거 본드로 붙여놓으면 감쪽 같다고 얘기하죠. 외국인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왜 감쪽이냐고. 사과 쪽이냐 배 쪽이 아니냐고. 나 대답 못했어요. 이디엄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을 보고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질문할 수 있냐면은 stick to your last니까 your last는 뭐야? 너의 마지막 순간까지 stick 뭐야? 달라붙다, 집착하다,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 될 수 있지 않아요? 될 수 있어요. literal하게 문자 그대로 그런 표현도 가능하고 last가 그 고를 의미할 때는 지금처럼 네 분야도 아닌데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86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리스코 파인에 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브리스코 파인 are unusual trees. 좀 이상한 나무입니다. They grow in the mountain region of Western America. 뭐 여기서 자라고요. Sometimes as high as 2 or more miles above sea level. Above sea level. 해발을 이렇게 표현하죠. Above sea level에서 2 or more miles. 어우, 굉장하네. 1마일이 1.6km니까 2마일이면 3.2km 아니니까 해발 3,200m 이상이라는 그런 고지대에서 예, 자라죠. They grow very slowly. 아주 천천히 자라고요. Range from 15 to 40 feet in height. 그 키는 15에서 40피트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These evergreens. Evergreen이 상록수란 뜻이에요. 그렇죠. 항상 푸른 거. 이 evergreen은 often live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삽니다. 지금 일치하는 내용 예, 선택지 1, 2, 3번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Considering the habitat of these trees, such as rocky areas, rocky area와 같은 이런 얘기니까 암석이 많고 돌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서식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habitat이 맞죠. habit은 습관이라는 얘기니까 habit 우리 전 페이지에서도 나왔는데 Well, the soil is poor. 근데 soil이 poor하다라고 하는 거. 토양이 척박하다.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죠. 토양이 척박하고요. 사는 환경이. 그 다음에 perspiration과 precipitation이 있는데 perspi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땀나는 거를 perspiration이라고 해요. perspiration. 그렇죠? precipitation은 강수량, 강우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precipi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강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slight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수량이 slight, 아주 미미하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perspi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spira 이렇게 나가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spira라고 하는 나가는 거.
우리 호흡하다 영어로 뭐야? Respire. Respire. Respiratory system 그러잖아. 그렇죠? 갈망하다 영어로 뭐야? Inspire. 영감을 불어넣다. Inspire. 그렇죠? 갈망하다 뭐야? Aspire. 그렇죠? 스피라가 뭐냐면 호흡이라고. 호흡. 그래서 우리 영혼을 뭐라 그러죠? 영혼을? Spirit. 그것도 이거예요. 영혼은 호흡이다 이 말이에요. 되게 일리 있죠? 말이. 그렇죠? 자, 지금 뭐예요? Perspiration이죠? Perspiration. Per라고 하는 말은 항상 뚫고 가는 거거든요. 뚫고 호흡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땀 흘리는 거. 상당히 이 말이 일리가 있죠. 그렇죠? 땀을 흘려야 우리 신체가 호흡을 한다 이 얘기니까.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야? 땀안 흘리면 죽는다는 얘기네. 운동하라는 얘기네. Perspiration.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꼭 기억하라 이 말이야. Perspiration. 땀나는 작용.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어려운 말로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발한 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땀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precipitation은 강수량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브리스코 파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It seems almost incredible that they should live so long. 그렇게 이런 척박한 데서 오래 살다는 거 정말 놀랍게 보입니다. Even survival. 생존하는 것 자체가 놀랍게 보입니다. 뭐 오래 사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여기서 사나 싶을 정도다 이런 얘기. 지금 고산지대죠. 토양은 척박하죠. 비는 거의 안 오죠. 근데 여기서 몇천 년을 산다는 얘기예요. 놀랍다 이런 얘기죠. Cells that are produced as a result of these conditions. 이러한 환경의 결과로 생산되는 세포들이 densely arranged, 아주 빽빽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 걔들의 세포 조직이 굉장히 빽빽하다는 얘기죠. The densely structured wood is resistant. 그렇게 빽빽하게 조직된 우드는 Inversion, invasion by insect and other potential pests. 곤충과 기타의 잠재적 pests. 해충에 의한 침범, 침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Resistant. 침해가 들어가야 되겠죠. 침범, 침해는 invasion이라고 그러고. Inversion은 뭐라 그러죠? 뒤집히는 게 invers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문법 시간에 도치라는 말 많이 쓰잖아. Inversion은 또한 영문법 용어로서 도치라는 말로도 쓰이고 뒤집히고 거꾸로 된 것을 Inversion이죠. 여기서는 내용상 Invasion이 맞겠죠. 자, Briscoe pines grow faster in richer condition. 자, 아까 전에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이러한 나무가 richer, 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굉장히 빨리 자란대요. 빨리 자랐는데 die earlier and soon decay. 일찍 죽고 곧다 디케이, 쇠퇴해서 썩어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 척박한 데서는 몇천 년을 사는데 비옥한 데 가면은 금방 죽어버린다 이 얘기야. 그렇다면은 땐 빈칸 지나가서 빈칸이야말로 vital factor,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Making them strong and sturdy. Sturdy에 R이 붙어 있죠. 아주 strong보다 강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억세게 그것들을 만드는데 결정적 요인은 바로 다름 아닌 뭐예요? 그 척박한 환경 그 자체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일단 867번에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5번에 보니까는요.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빨리 자라 고까지 맞는데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일찍 죽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번이고요. 869번 읽어가면서 그렇죠. 차례대로 habitat, precipitation, 그다음에 invasion이니까 4번이었고요. 870번에 이들이 살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척박한 환경이잖아. 그렇죠. 환경이 척박하다라고 하는 말. 1번, 역사적인 요인, 아웃되고요. 두 번째,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weather condition,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harshness of their surroundings, 환경의 가혹함. 2번이 바로 죽죠. 3번이 현재 1등이고요. 네 번째, neighboring group of other plants. 답이 아니고요. 다섯 번째, distribution of these evergreen pines. 이 상록수들의 분포. 분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그 분포 자체가 얘네들을 갖다가 강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환경의 가혹함으로 보는 게 정답에 근접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한다면은 870번에 1번 정답이 3번이고 2번 정답이 5번이고 3번 정답이 2번이고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공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객관식이 그거예요.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답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은 주변 환경의 가혹함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죠. 그래서 870번에 3번이 됐고. 근데 우리가 868번을 풀려고 했는데 읽어가면서 논리가 별로 깨진 거를 못 느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세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넣으면 어디 넣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868번에 보니까 The environmental adversity, adversity라고 하는 거 역경이란 뜻이죠. 그래서 환경적 역경이 그러나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introduce하는 그 부분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contribute their longevity, longevity라고 하는 게 이게 오래 산다라고 하는 장수라는 말이죠. 거기에 기여한다. 그래서 내용이 뒤집히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뒤집혔습니까? 그렇죠. 3번부터 내용이 슬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868번을 3번에 넣으면 글이 가장 잘 부드럽게 이어질 것 같다. 4번에 넣으려고 했더니 4번에 넣으면 3번 문장과 4번 문장에 뭐가 하나 또 중간에 깨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3번에 넣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차례대로 정답이 5번, 3번, 4번, 3번 이렇게 되겠네요.